한진그룹의 경영권과 상속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부사장도 곧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남매 간의 갈등이 해소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오늘 오전 조현민 전무는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과 경영 승계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무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한 답변에 비춰 일부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언니 조연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연아 전 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조 전 부사장은 오는 13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진그룹 관계자는 징역형이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등기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매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선 새 남매가 각각 대한항공과 칼 호텔 네트워크, 진에어 등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권을 뺏길 경우 총수일가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세 비율과 경영권 행사 범위 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 그리고 2대 주주 KCGI 움직임에 따라 남매 간 관계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